이렇게 아직 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여사가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간다는 곳이 마을 노인정인데요. 소풀이 시작합니다. 왜 우리 큰 며느리 들었고 작은 며느리 들었고 우리 아침밥을 안 해줘? 며느리들이 무슨 밥을 해줘? 그냥 먹고 가버려 말고. 시어머니가 미니 깨워서 밥도 해야죠. 미니라고 시켜야지. 시어머니나 미니나 그거를 처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밥을 해주는데 막 모르지만은 시집 와가지고 이날 때까지 안 해주는 거 이제 뭐 새삼스럽게 뭐 밥을 해주라고 깨워. 아, 고쳐야지 시어머니가. 예, 안 해주는 거. 아침에도 안 먹고 가는 걸 뭐. 아우, 그 어떻게 이래? 우리 손녀딸들도 안 먹고 그냥 가는데 막. 그 세 명이 다 안 먹고 가. 근데 네 명이 다 아저씨 아침밥을 몰라 그래. 하부님 맞아? 응? 하부님 맞아? 하부님 안 맞아 나는. 그냥 웃어 넘기는 이 여사. 그 쓰린 속을 누가 달래줘요? 손주 바라기 이 여사. 못 참고 보러 왔습니다. 아유 진짜 못 말려 진짜. 손주 끼니는요 꼭 손수 챙기는 이 여사예요. 본인 식사는 안 챙겨도 이거는 또 안 잊어버리셔. 근데요 며느리의 투정이 시작됩니다. 엄마 이따가 앞에서 역식 본 엄마 좀 줘봐요. 엄마? 엄마 좀 줘봐요. 리미콘 타이케이카 사카카리 타이케이 두고 와. 리미콘 안 돼요. 사사지 힘들어요. 뭘 힘들어 이제 누가 힘들어. 아이 왜 힘들어요. 그게 내가 저 끓여보자 먹고 안고 그냥 그러고다 받아당기는데 뭐래.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뭐 힘들어 그죠 동수야. 힘들어요. 곧 둘째 태어날 텐데 걱정이에요. 며느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시간 모처럼 아주 곱게 단장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가요? 좋은 데 가는지 아주 표정도 설레임이 한가득이다. 발걸음도 아주 즐겁다. 엄마 떡국 먹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예, 요새 이걸 안 해가지고 아주 일찍 그렇지 않아. 네. 제 멋대로 나가 돌아다녀가지고 아직 그걸 몰라. 며느리가 외출 자주 해요? 자주 나가요. 신랑이 일 가면 꼭 3시 40분 차 타고 꼭 나가요. 그러면 신랑 같이 들어와요.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럴까요? 돈 쓰고 싶어서 그러죠. 신랑이 보는 거 하늘에도 뭐 사다 먹고 먹고 싶고 사 먹고 그러려고 나가려는 거지. 근데 나가서 뭐 사 먹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것도 사와요? 안 사와요. 지새끼 거 과자 같은 거나 사오지 안 사와. 임신 중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했나 봐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간다네요. 나갈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집에서 조금 왜요? 심심해요. 아 집에만 있으면? 드디어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고 신랑에게로 향하는 며느리. 아이고 얼굴이 아주 확 폈네 확 폈어. 신랑 만날 생각에도 아주 좋은가 봐요. 한적한 집과 달리 북적대는 시내. 아이고 신랑이 도착하자 금세 알아차리고 곁으로 다가갑니다. 보자마자 웃음꽃이 활짝 펴. 아유 못 말려. 데이트 시작했나 봬. 생활용품을 사러 나온 부부입니다. 몇 개나 며느리는요 베트남에 있는 조카들 선물을 사고 싶었대요. 근데 어째 점점 사는 게 늘어나네. 집에 필요한 생필품도 하나씩 둘씩 고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요? 안 돼.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만 들어요. 여기만 들어요. 사고 싶어요. 아쉬움 가득한 며느리 표정 좀 보세요. 신랑이 다가옵니다. 뭐 살라고? 아니요. 왜? 여기요. 아니요. 가. 며느리는 아쉽고요. 남편은 걱정이 쇼핑이에요. 아 조금씩 한 2-3만 원 쓰면 괜찮은데 한 5만 원 이상 쓰니까 한 번에. 그렇게 쓰면은 좀 그래죠.
속이 좀 쓰리죠. 양파님 돈 많이 없어요. 많이 샀어요. 뭘 사요? 우리 거 하고 뭐야 많이 샀어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저기 무시리 저거 맞춰라. 야 몰라 나 혼났어요. 집에 있는데 저거를 그냥 그거 삶아서 해먹었지. 여기 시래기도 어저께 저 무잘러고 갖다 내밀었는데도 이따 그러길래 내밀었지. 또 그냥 다 그런 거 사다 먹으니 집이 있는데 사다 먹으니. 며느리의 소비 습관이 못마땅한 이 여사 속이 상한지 집으로 들어가시네. 둘째 아들 내외를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 이 여사. 근데요, 뭔가를 찾으시나 봐요. 며느리는 상팔자다. 시어머니 밥상 기다려요. 시어머니 이 여사가요, 며느리한테 다가와서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찾으려던 것을 결국 못 찾았나 봐요. 뭘 찾으시나 궁금하네. 가서 저기 미온 좀 넣고, 네? 소금 좀 넣고, 저기다가. 소금 여기. 아, 디싸요? 지금 사야지. 지금 조금 사해요. 에휴. 네, 저기야. 엄마 좀 주워. 조금 해야지. 바로 빨리 집에 와요. 막았어요. 좋은 핑계거리를 잡은 며느리 외출 나섭니다. 손주 돌보는 거는요, 또 시어머니 이 여사 몫이에요. 이 여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미료 사기 위해서 나가는 부부. 며느리 너무 좋아하네. 이렇게 외출을 좋아하니 아이고 못 말려. 베트남 식료 품점에 도착한 부부 쇼핑 시작합니다. 조미료 사러 온 거 맞죠? 다양한 식재료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며느리. 과소비하면 안 되는데. 넣자 언니. 넣자. 아니 커피 얼음 먹고 싶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지나가랴. 베트남 음료를 사는 며느리. 아유. 다행히 소금은 빼놓지 않았네. 넣네, 여보. 얼마야? 3만 3천원. 애초에 조미료만 사려고 했는데 과소비를 한 부부예요. 며느리는 아주 만족한 표정이네. 시집 온 지 4년 차인데요. 그동안 베트남을 못 간 며느리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베트남 음료로 달래나 봐요. 어째 우왕입니까? 야! 이거 맛있어요. 뭘 맛있어? 맛있어요. 했어요. 어떻게 가요? 여기 가세요. 이름이 여기까지인가 보군요. 얘가 그냥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사드린 거요. 카드를 막 쓴 거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를 지치고. 저기 핸드폰 요금도 200 얼마였어요. 그렇게 얘가 더 찔찔 매는 거요. 그런 거 갚느냐고. 음료수 뭐 쓰고 오늘 커피 먹고 싶어 그냥 사요 생각 안 나와요 그냥 사요. 시어머니가 응. 뭐 사지 마라 돈 많이 쓰냐 이런 응.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며느리 아주 신났다. 5천 원의 행복이다. 맛있어요. 먹지마 냄새 나와. 아이. 이거 말해주세요. 이거 싫어. 왜? 조금만 봐요. 찰떡 궁합 부부도요. 음료수 취향은 서로 잘 안 맞나 봐요. 왜? 나 이거 왜 어떻게 먹어? 집에 가요, 여기요. 뭐? 집에 가요.
둘만의 좌충우돌 쇼핑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야! 깜짝 놀랐네. 한시도 조용할 시간이 없네. 쥐아들 왜 이러는데 그 남이 녹는 걸? 아, 냄새 나는 거 먹지 마. 이게 애기지 안 먹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냄새 많이 나서 나 못 있겠다, 야, 냄새 때문에. 아들 식성이요, 엄마 닮았나 봐요. 베트남 음식을 잘 먹는 동수. 아이고, 누가 모자 아니라 할까 봐 똑같다. 이 모습을 보는 이 여사는 무슨 생각하세요? 어차피 내려가는 데 못했어. 그날 저녁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돼요. 오늘부터 돈 안 쓴다고 그랬잖아. 오늘만에 보면 사세요. 커피하고 이거 안 썼냐? 얘기 안 해. 하자! 안 해. 얼추 해. 하자! 안 해. 싸늘해진 부부 사이. 어쨌든 심각해진 것 같죠? 부디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얘를 일어났지 않은데 몰라. 그건 어디고요? 우린 못해. 아, 모른다고 가봐야 하는 거고. 그거는 사무실 가봐, 가봐야 알아. 지금 다섯 전화해야지. 아, 가고 쓸데없이 전화하는 거 아니야. 대사 필요 없어. 다시 시작되는 대화. 근데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어? 됐다고. 너무 더 생각해봐. 어때서? 아이고, 돈이 뭔 죄야. 돈한테 화풀이 해. 아이고, 허세 부리다가 난중에 돈 줄이고 민망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화가 잔뜩 난 며느리. 과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네요. 어우. 화나게 하지 마. 너 화나게 하지 마. 큰 소리 내지 마라. 신랑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또 눈물을 보여요. 고집이 센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뭘 시작하는 일은 끝까지 봐야 돼요. 혼내서도 안 되고 하면 울어요.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와. 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금세 화해 모드로 바뀌는 부부 좀 보세요. 아, 못 말려 진짜. 어머 세상에. 싸움 끝나니까 아까 던진 돈 생각났나 봐요. 꼬깃꼬깃 내팽개쳐진 돈. 꼬깃꼬깃해졌던 부부 관계가 풀리니까 돈도 펴지나 보죠? 자기야, 바꿔? 응, 바꿔? 바꿔줘? 나 정말 기분 아, 좋아요. 다시 해줘. 아, 남편이 다시 돈을 줄 거야, 알고 네, 계세요? 네, 네, 네. 알아요. 그냥 놔둬. 아유, 싸웠다 풀렸다. 이 부부한테 둘째가 왜 금방 생겼는지 내가 알겠어요. 다음날 한시도 조용할 일이 없는 가족의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 택배 버스 왜서요? 맞아요? 말해요. 여기 40분 나와요. 30분 나와요. 진짜 나와요. 어디 가려고? 시장. 중국 갔다 오려고? 응응. 엄마는? 엄마 같이 가요. 아, 봉선아 들어가야지. 아, 봉선아 버스 타고.
베트남 가기 전에 시장 가서 준비를 하고 싶은 며느리. 근데 신랑이 과연 그 마음을 받아줄까요? 어젯밤에 부부에게 일어난 일을 아는 눈치인 이 여사가 건너오셨습니다. 짜증 부리지 마. 몇 만 원이면 신경 안 써. 이번 주만 해도 이제 15만 원 써도 15만 원. 시장에 가고 싶은 며느리는 계속 눈치만 봐요. 남편은 부인의 바람을 들어줄까요? 여기. 왜? 음료 술 주세요. 아 싫어. 돈 없어. 매매매매매. 돈 없어. 매매매 돈 없어. 안 된다면서 음료수는 가져다 줍니다. 이게요, 이 부부의 사랑법이에요. 야, 먹어. 먹어. 얼음 줘? 얼음 줘. 아유, 얼음 넣어주는 서비스도 하네. 말은 투명스럽게 해도 부인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남편이에요. 남편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음료수 배달됩니다. 아이고, 좋겠다. 좋겠어. 싫어. 그냥 나다 시킨다. 뭐? 뭐? 뭐가? 아이처럼 끝없이 뭔가를 사달라는 며느리. 참 대단하죠. 그날 오후에 승자는 며느리입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시장에 가는 가족 좀 보세요. 오늘은요, 이 여사 맛있는 것 좀 사드리려나 하는데 에이구,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하네. 본격적으로 구경에 나서 보는데요, 벌써부터 아주 사고 싶은 게 많은 눈치네. 이런 부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남편. 자기야, 자도 사줘. 자도 사주세요. 아, 뭐 자도. 이거? 아니야, 여기 엄마예요. 이거 좀. 만 원이에요. 괜찮아요. 뭐 어떤 거 사려고? 며느리는 또다시 5천 원의 행복, 자두를 얻었습니다. 근데요, 누구의 지갑이 열리나 봤더니 시어머니 거네. 아이고, 다시 시작되는 시장 나들이. 엄마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두 번째 목표는 뭘까요? 뭔날 사주세요. 뭘 먹고 싶어요. 이번에는요, 남편 지갑이 열려요. 이 며느리 누가 이겨요? 야, 이겨. 이건 돼? 안 돼, 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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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나 하고 여기 있어요. 너 음료수 먹으러 오지? 네. 음료수 먹을 거지? 네. 주세요. 아이고, 끝내 3,000원 얻는데 성공하네. 쏜살같이 가게로 갑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평소에 너무 자주 마셔서 걱정이라는 탄산 음료를 고르는 며느리. 신랑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다. 임신 중에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당당히 탄산음료를 들고 사장님 얼음 컵에다가 시원하게 붓는 며느리. 와, 아니나 다를까 신랑의 불호령 떨어집니다. 야, 걸러놓고 가. 너무 더워요. 뭐라 하든 말든 탄산음료를 꿀꺽꿀꺽 들이킨다. 아이고, 잘하네. 야, 너무 더워요. 보다 못한 남편도 뺏어서 자기가 마셔. 이게 안 돼요. 다 먹어요. 안 돼요. 이게 얼만데? 조금만 있어요, 엄마. 신랑 다 먹어요. 아니, 또 있잖아. 조금 있어요.
돈이 뭐길래 자꾸 소비하려는 며느리 때문에 속이 터지는 가족입니다. 며느리는요, 다른 가족의 마음을 진정 모르는 걸까요? 많이 있었어요. 인해 왔어요. 많이 있었어요. 난 없어요. 죽겠어요. 철없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시어머니. 동서 사냐? 어? 어째 동서 모동 내 따서요. 좀 제발 치워가면 살자니. 태격태격 고부의 갈등이 터지고. 아주 지저분해. 게으른 것보다 지저분해요. 게으른 것 같아요. 네. 안 게으른 것 같아요. 네, 자도 웃어주세요. 못는 웃어주세요. 사고 사고 또 사고 쇼핑 삼매경에 자주 빠지는 며느리. 남편 걱정은요, 부부싸움으로 번져요. 오늘부터 돈 안 쓴다고 그랬잖아. 돈이 뭐길래 돈 때문에 벌어지는 부부싸움. 중간에서 시어머니는 괴롭기만 한데요.